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씨,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원의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네. 증시는 긴축 쇼크 피했는데 예, 모기지 채권 원재들은 못 피했다. 예, 좀 많이 떨어졌죠, 원재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 얘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 이런 강세론자도 있습니다. 예, 주식 비중 줄일 필요 없다. 글쎄요, 봐야죠. 예, 여기도 또 약을 치죠. 네, 올해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을 것. 다만 일시적이다. 잘 좀 보시고 뭐가 좀 짜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죠. 예, 잘 좀 보시고. 원자재, 계속 원자재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이제 이게 일시적일 건지, 그래서 달러, 지금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특히 원달러 환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MSCI 이머징 마켓 ETF EEM.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 하락이 패턴이고요. 어제 급락을 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박스권 여기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51달러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내려가게 되면 좀 이머징 마켓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락과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일단은 지표를 보면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안 그렇죠?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국채 10년물, 네. 계속 지금 사들어가는데, 네. 지금 장기물 위주로 조금 이제 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 국채 10년물하고 좀 틀려서 아직도 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 요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좀 보시고. 그러면 현재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미국채 선물 샀죠. 네, 이번 주는 네, 많이 샀습니다. 이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단기물은 또 팔더라고요. 네, 단기물은 팔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팔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전체적인 모양새는 네, 산 모양이죠.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모양새다. 잘 보십시오. 한 7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ADR 값 보시면 지금 현재 109, 거래소 109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건 평균이니까요.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많고 상승 종목수가 적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이 조금 세네요. 112. 예, 상승이 많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은 나스닥 영향 같은데, 예, 전고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자, 그래서 국채 흐름 잘 좀 보시고요. 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5 정도? 예. 1.85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파동상으로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해서 어떤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추세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빅스. 자, 빅스는 지금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요. 네, 여기 지금 저점 근처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지금 현재 4월 8일 저점과 여기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갔다. 강세 다이버전스 조만간 위로 튈 것이다. 네, 다이버전스는 어김없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 뭐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 무수히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 구간에 온 거 아닌가? 이 정도 다이버전스 와 있고 그때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코스피 환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관계를 원달러 환율과 보시겠는데 거의 완전히니까 반대로 가요. 네. 근데 어제 원달러 환율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급락을 안 했죠. 예.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된 이 하락세, 자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역사적 고점. 자 내려올 때 예,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예, 내려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러다가 지금 여기서 튀었는데 어제 안 내려왔어요. 네, 이거 나중에 반응 다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보면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과는 반대로 간다. 물론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 이후로는 거의 반대로 움직였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단한 변곡이 진행될 걸로.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요. 종가가 1130원이고요. 지금 여기가 종가 1140원, 여기가 1100, 지금 오늘 32원이죠. 근데 여기 자 잘 보십시오. 여기가 2929고요. 여기 40원일 때. 근데 지금 현재 여기인데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지금 8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보이시죠? 예,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옵션이 오늘 저녁이에요. 만기가.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건지 글쎄요.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환율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그걸 반영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괴리차가 커요. 네. 1229에서 2929에서 3267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환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이제 위로 상승 준비를 이제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때 여기가 2014년 경이거든요. 자, 여기 지표값을 보시면, 고, 저, 저점,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지표값을 보시면, 고, 저, 저 부근에 있죠.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죠. 네. 고점이면 여기가 고, 고, 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 부분이죠. 여기 고, 자, 완벽한 고점은 아니지만 그 중간쯤 되네요. 그죠? 여기. 자, 보시고 여기는 고.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 지금 현재 올 1월 달부터 시작된 요 부분. 자, 고, 저, 저죠. 지금 틀고 있습니다. 방향들. 얘는 내려오고 있고,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상당한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연결했더니 자 여기하고 여기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추세대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지금 올라갈 타임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과연 올라갈까? 예,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주봉이나 일봉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3회 1파 3회 2파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는 3회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 급등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자 지금 몇 개월간의 횡보를 통해서 지금 양봉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간간 그래서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만약에 다음 주 상황을 잘 보시면 네, 반드시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자 헤매다가 여기를 급등하는 시나리오. 네,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을 잘 보시고 일단 후행스팬 올라탔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다 올라탔습니다. 이제는 네, 위로 에너지를 뿜을 때가 된 게 아닌가. 예. 아까 조금 전에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 보여드렸죠. 네, 꼭 커플링 합니다. 아, 저 반대로 갑니다. 자, 좀 보시고. 자, 어제 그 갭에 이어서 네, 다시 오늘도 살짝 올랐죠. 이번 90전. 네, 이게 그 달러 강세 영향입니다. 또는 위안화 약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고점, 네,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의 저항,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요. 고점이 1137원입니다. 1137원. 자, 그럼 이런 고점도 돌파할 때 보면 이게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저항인데 1137원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달러 강세로 가면. 네.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는다? 예. 네. 그럼 위에 걸릴 게 없어요. 진짜로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3파의 특징대로 엄청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면 자, 증시는 거꾸로 가죠. 예. 지금 며칠 동안 헤매고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이런 어마무시한 이 갭은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큰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진짜 큰 변화가 생겼다. 여러분 환율 진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외국인들은 환율에 따라서 들락날락 엄청 심하게 합니다. 예, 계속 올라갈수록 주식은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8천억 딱 세워놓고 그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 외국인 또 코스닥 사는 척하고 그죠? 많이 안 샀죠? 네, 선물 조금 팔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투자 종합을 보시면 예, 금융 투자애들이 좀 장난을 좀 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예, 지금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다. 근데 지수 조정은 별로 없었죠. 그게 신기한 겁니다. 예. 자, 추이를 보시면 네, 외국인 자 코스피죠. 많이 팔았죠. 예. 증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팔았다. 이때도 많이 팔았어요. 네, 여기도 팔고 자 코스닥 또 샀죠. 네. 아마 나스닥 영향 같은데 차이 네. 자 비차이 엄청 팔아 제꼈죠. 컴퓨터 매매 선물 네. 자 콜, 자 풋, 네 미니, 예.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 일자.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예, 큰 의미가 없어요. 단 뭐냐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팔기 시작했어요. 조 단위로 팔았는데 개인이 다 물량을 거의 받았고요. 네, 네 금융 투자애들이 지금 뭐죠? 네, 계속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자, 증시자금 더 이상은 지금 오거래 일제, 6월 16일자인데, 이틀 전이죠. 네, 오거래 일제, 예, 융자잔고가 안 늘고 있죠. 근데 많이 줄지는 않아요. 여기서 많이 주는 사인이 나오게 되면, 예, 위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고. 자, SK 하이닉스, 오늘 1.58%. 예. 자, 그래서 오늘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 특히 많이 팔고, 기관 팔았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음봉 떴지요. 거래량 조금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비추세 구간인데 이제 하락 쪽에 이제 무게가 점점 실린다. 정확하게 구름대 저항 받는 거 보이시죠? 신기하죠? 네, 저는 신기합니다 이게. 예. 네. 자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오고 조만간 만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 이런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하나의 마무리 하락 반등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요거 잘 보십시오. 예, 조만간 하락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머니 팔로우 인덱스는 다시 또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죠. 잘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0.49%. 예, 21선 5선 다 붕괴시켰고 자 개인이 팔고 외국인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요거 믿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틀 사고 이틀 팔고 이틀 팔고 또 이틀 사고 이거 믿지 마십시오 얘네들.
네, 진짜로. 누적으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얘네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1월달,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자, 어떠세요? 여기 보면. 산게 많아요? 판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을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더 많죠. 외국인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만간에도 지금 추세를 잡을 것 같고, 그죠? 자,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8만 500원. 똑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하고, 그래서 지금 구름대 저항을 받고 121선, 심지어는 전환선, 기준선 다 붕괴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8600원대, 8만원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최저점 78400원을 또 만약에 붕괴시키는 흐름이 생기면 진짜 얘는 답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게 201선이고요. 요 선이 61.8% 피보나치 판선입니다. 한번 볼까요? 상당히 좀 급등을 보이고, 지금 여기까지는 상당히 급등을 보였죠. 이 구간, 요 구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용한 삼성을 줄기차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안 가지? 안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가?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때 그림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빨간 게 많은데, 여기는 파란 게 많아요. 그죠? 전혀 다른 느낌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왜 지수는 안 내려가느냐? 삼성전자는 내려가는데. 그래서 요거를 외국인들이 선물과 아니면 금융투자자들이 선물과 이거 현물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장난을 쳐서 지수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빗대면 지수는 한참 지금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달러, 우리 원화, 원달러 환율에 지금 가장 충실하게 잘 반응하는 게 요 삼성전자하고 얘하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지금 얘는 0.49% 떨어졌고요. 아까 SK 하이닉스는 얼마냐면 1.56% 떨어졌죠.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는 밑에 이제 뭔가 지지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는 200일선하고 61.8%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그만 악재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얘는 줄기차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크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팔아먹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이래요. 코스피는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주요 종목 몇 개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장난을 치고 있고, 제가 볼 때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이 상단 쪽에 있는 거니까 잘 좀 보시고요. 자, 코스닥은 61.8% 돌파하고 나서 지금 여기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스닥 영향 같은데, 앞으로 흐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옵션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420, 뭐 어제하고 크게 변한 거 없는데 매도치고요. 기관은 매수 해놨습니다. 하락에 배팅했고 그냥 버팅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콜 외가를 보시더라도 422.5. 거기.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상승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푸드 옵션. 일단 밑에 이제 깨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좀 보셔야 될것 같네. 여기 하나 뒀지. 다음 주 상황. 저점을 이탈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 이탈을 안 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지금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자, 콜은 어떠냐? 콜도 이 양봉을 좀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죠, 그죠? 자, 잘 좀 보시고.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지금 죽고 있죠. 20일 평균. 네. 오늘은 풋승. 자, 대금은 콜승. 얘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네요. 아,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이고. 자, 200을 잘 보셔야 돼요. 네. 200은요, 지금 하람이 패턴 생겼고요. 아직도 못 치고 가고 있어요.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여기 고점들. 예, 요 고점들. 네. 완벽한 박스권. 그죠? 여러분들, 박스권이죠? 네. 자,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자, 기로에 서 있고. 예, 아직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고, 잘 보시고. 외국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 예. 그 정도?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물 보시면, 예, 선물도 오늘 도치 캔들 떴네요. 자, 앞으로 방향성 정할 것 같은데, 예. 방향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박스니까 돌파하든가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고, 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라. 자, 그러면 이동평균 좀 보기 전에, 예. 외국인들 많이 안 팔았죠? 네. 자, 그 다음. 네. 자, 어떠세요? 네. 지금 정배열 상태죠? 네. 그 다음에 도치 캔들 떴고, 여기가 436.6.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추세 아직 없습니다. 예, 추세 아직 없고, 자, 외국인들. 수량은 지금 안 잡혀요, 이게. 그래서 연결 선물로 보시면, 연결로 보시면 얘가 얼마로 잡히냐면 오늘 수량이 네 16만 계약. 예. 지금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잡히냐면 19만 8천, 한 20만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만 계약 정도 팔은 거예요. 연결로 보면 여기 아직 저기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맞습니다. 예, 박스권.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코스피는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얘는 아직도 여기 부분에 계속 지금 저항을 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외국인도 아주 뭐 크게 뭐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뭐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재 이제 그 각 주체별 포지션을 보시면, 네, 포지션은 외국인, 기간 동안에 보면, 4월 10일부터, 아, 6월 10일부터 이제 카운트 해보면, 430, 네,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기관, 반대겠죠? 네, 올라가면 마이너스, 내려가면 플러스. 개인, 네, 개인은 외국인하고 같은 포지션인데 아주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완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네 6월 10일부터 2조가 넘게 샀어요. 신기하죠? 예, 아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믿고, 예, 그럼 믿으면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했더니, 예. 자,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 자, 기관 보겠습니다. 현재 포지션이에요.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기관은 올라가면 마이너스, 예, 내려가면, 네. 기관 물량을 다 받았네요, 개인이. 1조 9,696억. 네. 그죠? 예. 올라가면 마이너스, 내려가면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자, 외국인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 10일 동안에, 예, 977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로? 예, 선물만 갖고 지금, 예,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물량이 없어요. 예, 물량이 없다고. 팔은 거로만 기록이 돼요. 그러면, 네, 430에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예, 요렇게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야, 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환율입니다. 지금
얘도 더 못 치고 가는 게 환율 때문에 못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만약에 급락,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환율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3파, 그죠? 3파, 3파동입니다. 네. 여기 얼마냐면 1105원 찍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양봉 생기고 나서 제가 이거 이 저점을 깨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시 하시라 그랬는데 안 깨고 계속 순식간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일단 고점 넘는지만 확인하시고, 자, 앞으로는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예. 지금 몇 파? 예. 3의 3파가 지금 3의 3의 1, 3의 3의 2, 지금 현재 예. 3의 3파에 지금 3이 진행이 되고 있다. 트리플 3이다.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진짜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원달러 환율은 진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봤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예. 그때 이때 저점 찍고 계속 그때 뭐라고 그랬죠? 올 초에? 네. 강세로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 박스권인 건 보이시죠? 요거. 요 박스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고점도 중요하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3파인 걸 증명을 하려면, 자, 요게 3의 3인 파동이 증명을 하려면 여기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야 된다. 이게 얼마다? 1145원입니다. 1145원. 여기 일단 1137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돌파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다. 예. 증시 폭삭할 수도 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환율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꼭 봐야 되고 역외 환율 NDF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일 우선하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을 우선시한다. 네, 물론 국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증시는 작아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유념하셔서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지표값을 보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특히 R스퀘어도 보시면 현재 R스퀘어도가 0.58이거든요 요거. R스퀘어도 0.58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보통 여기 국가 0.9까지는 올라가요. 요거 0.85, 0.9까지는. 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예.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펑 뚫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시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진짜 주의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제가 지표, 그 다음에 파동, 일목균형표,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셔야지만 예, 되고요. 특히 월봉.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네, 살벌한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냥 완전히 꼬라박는 이런 사태. 예.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겁나 죽겠는데. 예. 근데 지금 그런 지금 초기 모습을 딱 보이고 있어요. 예. 살벌하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구간에 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예.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가지 신호에서 요거 LSR2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 요게 아주 중요한 게 고점하고 저점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래서 요 R스퀘어도 또는 RSI 예, 심리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제가 그 자리도 계속 닳도록 환율 잘 보십시오. 환율 잘 보십시오. 네. 네. 자, 꼭 좀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지표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하산이었습니다.